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블루아카이브에서 상품화했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블루아카이브도 흥행하면서 각종 피규어 상품이 굿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한 상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실제 상품화 가능성은 좀 배제하고 그냥 이거 나오면 좋겠다 생각한 것들이니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뜸의 상자, 총학생회장이 선생에게 남긴 태블릿입니다. 설정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며 선생 외에는 쓸 수도 없으며 내부에는 아로나가 탑재되어 있는 등 설정 및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죠. 상품화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반적인 태블릿 PC에 블루아카이브 테마가 들어간 정도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등장한 시팀의 상자의 외관은 그냥 심플한 태블릿 그 자체였을 뿐이기에 콜라보 형태로 전용 테마만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면 구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기에 상품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료 테마 형태로 구현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품화 가능성은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은 호드, 게임 속 총력전 보스로 등장합니다. 데카그라마톤의 8번째 예언자죠.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의 네트워크 AI 허브가 데카그라마톤의 예언자로 거듭난 형태입니다. 블루아카이브 캐릭터들의 앤드로이드 상품화도 종종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 인게임 장면 연출에 부합하게 스케일을 맞춰서 총력전 보스로서 상품으로 등장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게임 내 스테이지 연출을 그대로 재현해서 상품화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이즈와 구성품들로 인해 가격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상품화를 만약이라도 한다면 2페이지 기준에 전투 필드 및 호드 본체 정도 위주로 해서 상품화가 짜여지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 구성이라고 해도 호드 자체의 스케일이 꽤나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쉽게 상품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침식 타워나 주변 포대까지 구현하려면 여러모로 커지기 때문에 상품화는 일반판과 EX판 정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크루세이더 짱 그리고 토라마루. 트리니티 종합학원의 제식 전차이면서 수용복 히후미가 크루세이더 짱이라 부르며 타고 나오는 전차와 이루와의 EX 스킬로 등장 및 일러스트에서 이부키와 함께 탑승한 걸로 그려졌던 토라마루입니다. 이쪽은 마음만 먹으면 상품화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넨드로이드 모어 시리즈로 걸즈 앤 판처의 전차도 상품화된 바가 있었고 일반 넨드로이드로 탑승은 못 시키지만 넨드로이드 푸치로 탑승한 모습도 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상품화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판 전차류가 대략 6에서 8천엔대의 가격대였는데요. 그 정도 가격대면 상품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그마로 상품화도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피그마의 경우 2에서 4만엔이라는 높은 가격대였지만 실제 피그마 상품이 탑승 가능했기 때문에 블루아카이브 피그마 상품과 같이 등장하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나. 앞선 호드와 마찬가지로 인게임 총력전 보스입니다. 데카그라마톤의 세 번째 예언자이며 아비도스 사막의 지하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계 코브라 괴수죠. 설정상이나 실제 게임상에서 보여지는 비주얼이 상당히 거대하긴 하지만 코브라형 메카닉이라는 포인트에서 상품성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상에서는 몸통 대다수가 땅속에 가려져 있는 형태지만 형태적으로 길게 만들기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며 몸통 부위의 관절 부위를 전체 다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일 테니 부분별로 가동 가능한 관절을 놓고 또아리 튼 상태로 재현되기만 한다면 다른 상품과 연계하여 연출하기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카닉적인 부분과 전체 디자인으로 꽤 멋진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화로서는 개인적으로 꽤나 기대가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품화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화 가능성은 솔직히 어려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카이텐저나 페로로지라와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팬덤을 믿고 상품화될 가능성도 0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